네, 오늘은 오토캐드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동안 캐드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유사 선택 같은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도면 객체를 선택할 때 이 유사 선택으로 선택하기 애매한 객체들이 있거든요. 같은 속성으로 그려진 객체인데 내가 원하는 크기의 원만을 선택할 순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유사 선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객체들 오토캐드 필터 기능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것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면에 있는 의자 블록을 모두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유사 선택이라는 걸 누르면 도면 안에서 제가 선택한 객체와 비슷한 객체들 이렇게 전부 다 찾아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만약에 이런 도면이 있어요. 여기서 파이 13짜리 원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 13짜리 원만 선택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원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유사 선택을 하면 다른 사이즈의 원까지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사 선택은 컴퓨터가 알아서 비슷한 걸 찾아주기 때문에 속성이 같은 객체, 속성은 같지만 사이즈가 다른 이런 객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토캐드의 필터 기능을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캐드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명령창에 FI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객체를 찾을 건지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래쪽 왼쪽 하단에 선택된 객체 추가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 13파이짜리 원에 대한 속성 값들을 전부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파이 13짜리 원만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건 뭐 시프트 키를 사용을 해서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면층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고 선 종류 삭제, 중심 삭제해 주시고 반지름 6.5는 남겨둬야겠죠. 저는 13파이짜리 원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도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지금 명령창에 선택 요소에 필터를 적용하는 중입니다. 라고 뜨고 어떤 부분에서 이 13파이 원을 찾을 거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l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파일 전체 영역에서 13파이짜리 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l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13파이 원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도면이니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도면에서는 이 필터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도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캐드 채널 시즌 8 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또 만나요.